오랜만에 올라와가지고 첫 경기부터 좋은 모습 보여드린 것 같은데 남은 경기도 10만큼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독님 비롯한 저 2군 재활군부터 2군 감독님 스태프분들까지 너무 잘 배려해 주셔가지고요. 몸 잘 만들 수 있었고요. 감독님도 뭐 미리 불러가지고 컨디션이 좀 좋게 해주셨던 게 좀 좋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리 선수가 워낙 구위가 좋고 오늘 보니까 좀 제구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초부터 좀 적극적으로 치자고 마음 먹었던 게 오늘 좀 넘어갔습니다. 넘어간 줄 알았어요. 네. 알고는 있었는데 막상 그렇게 있으니까 조금 아직 적응이 안 됐는데 빨리 적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색다르고 재밌었어요. 2군 경기 할 때는 타이밍이 조금 안 잡혔는데 2군 마지막 올라오기 마지막 경기 때부터 마지막 타석하고 세 번째 타석이 조금 감이 좋았던 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비 오는 항상 날씨가 좋으면은 좋은데 안 좋으면은 춥던 간에 비 오든 간에 좀 안 좋은 건 사실인데 그만큼 선수 더 집중하고 저도 더 집중했던 게 좋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반기 단순합니다. 안 아프고 그냥 잘 저희 시리즈까지 마무리 하고 싶습니다. 저 쉬는 동안 많이 보고 싶었는데 남은 경기 제가 없은 만큼 선수들이 고생 많았는데 그 고생한 만큼 제가 더 잘해가지고 오늘 정규 시즌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팀이 이겨가지고 너무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선발승이었기 때문에 뜻깊게 생각하고 있고 무엇보다 팀이 이겨서 너무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번 경기도 좋았다시피 공격적으로 좀 투구를 하려고 했고요. 상대 팀 타순이 좀 최근에 좋다고 했어가지고 저도 최근 경기 계속 영상도 찾아보고 공부를 했었는데 또 결과를 잘 가져온 것 같아서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저는 좀 직구도 낮게 던지려고 했는데 동원이 형 생각은 너 공이 좋기 때문에 높은 공도 사용하자 이런 얘기도 많이 했고요. 저 공부했던 대로 동원이 형 리드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대로 리드가 돼서 결과도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어제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몸이 좀 막 굳어 있더라고요. 비가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몸 풀 때 식은땀도 나고 막 이상했는데 또 경기 들어가니까 괜찮아지고 이상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성 형이 자세하게 알려주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던져요? 물어보긴 했는데 그렇게 알려주시진 않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부분은 진성 형이 던질 때 느낌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느낌대로 저도 많이 던지다 보니까 감각이 생긴 것 같고 카운트로 잡을 때나 이렇게 위닝샷으로 던질 때 좀 다르게 하는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안 아쉬움 거짓말이고 그래도 초보 선발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욕심보다는 팀이 퍼스트였던 것 같습니다. 창규 형 어깨 춤 쉴지 난 뷰티 춤 바로 가자. 거짓말이고요. 그러니까 선발로 하다 보니까 공을 많이 던지다 보니 최대한 말 많은데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마운드에서 좀 에너지를 쓰고 싶어가지고 좀 최대한 경기 전에 귀도 막고 말을 너무 하고 싶은데 좀 참고 있어요. 좀 차분하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전반기에 좀 부진했던 모습 죄송하고요. 그러니까 후반기에는 또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 또 날 더우신데도 먹는 것도 조심하시고 멀리 너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실에서 봬요. 윈터뷰 2023 처음 있네. 이렇게